이거 물지 마.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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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여기 한 단만 하고. 되게 그 밀가루 반죽 같다. 6시부터 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났죠? 아니, 이것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옆에. 지금 배고픈데 이렇게 아예 붙어 있어서 자고 있어서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귀엽죠? 제가 지금 이제 가마코를 배우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가마코를 하려고 하네요. 혹시 이거 놔두랑 오늘도 장난감 여러 개 샀잖아. 아니 장난감 오늘 여러 개 샀잖아. 이거 물지 마.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놔주세요. 걔는 뜯어줘. 아이, 진짜 좋아. 근데 얘는 다람쥐야? 얘 두더지 아니야? 수담 아니야? 어, 수담 아니야? 수담인가 봐. 야, 진짜 캐파다.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이거.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왔다. 머리가 커가지고. 되게 귀여워. 이거 까무니야? 이것 봐. 새끼 맞겠다. 지금 머리에 쓴다고 이거. 너무 큰데? 아! 아, 진짜 개 귀여운데? 난 너무 좋은데? 그래도 꽤 열심히 한다고 마이크를 챙겨왔습니다. ASMR이야? 이런 것도 좀 들릴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왼쪽 어깨 뜨기를 이만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풍경이 너무 좋은데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서 뜨게 하는데 안 민망해요. 뒤에 어떤 분이 계셔서 촬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잠시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잠깐 찍고 있습니다. 의류는 무게가 있으니까 조금 뜰 때 불편하네요. 잠시만, 잠시만. 우리 한 3분 돼. 3분 걸리는데. 3분 괜찮아, 3분. 2분 안에 끝내야 돼? 3분. 3분. 아니, 3분. 나는 VR. 여기 한 단만 하고. 한 단만 하고. 이거 그거야. 뜨개이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하고 중간에 못 가. 응. 다 맨날 하는 말이 한 단만 하고. 이번 다 끝나고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게임에서 한 판 하고 이거랑 똑같아. 새벽에 삘 받아서 한다? 그럼 다음날에 틀려있다?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집중해서 하긴 했거든? 근데 진짜 100이면 100 그 다음날에 틀려있어. 그래서 그 전날에 내가 새벽까지 왜 했을까를 이렇게 하고 풀고 있지. 그래서 잠 오면 그냥 자야 돼. 저희 시내에서 오픈카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부끄러운데 했더니 창문 하면 된대. 시내에서 오픈카를 해버리다니 그기는 다르군요. 이런데 버스가 있으면 굉장히 민망하지. 필금 쳐다보는 거. 시원하네요. 오늘 오빠 계곡에 놀러 가거든요. 오빠가 일하는 그 암창계곡이라고 거기에 현재농원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언니가 책을 읽는다고 하길래 저도 이렇게 살포시 뜨개용품을 챙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들고 가려고 합니다. 가서 뜨개를 얼마나 할진 모르겠는데 일단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수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몰라서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실을 챙기고 뜨개용품과 물놀이 할 거랑 다 챙겼습니다. 원래 이 가방이었는데 저게 너무 얇아서 혹시 걱정되는 마음에
가서 챙기고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행때 좋아요. 이것도 나이키 가방인데 이게 작은 사이즈로 판매도 하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계곡을 찍을 수가 없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계곡에 왔는데 계곡을 담을 수가 없어. 오빠가 서비스를 줬는데 말해주라고. 뭘 뭐, 뭐를 말해? 나 혼자 계속 떠들어있는데 너무 찍을 수가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말해 말해. 아 배고팠는데. 맛있어 맛있어. 약간 케이셀로그 같은 느낌 아니야? 근데 칼로리는 똑같지 않을까? 그건 안 물어봤어. 누가 보면 도토리만 먹으러 온 줄 알겠어. 약간 연마다 먹는 연례 행사 같은 느낌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난 죽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아, 건강한 맛이잖아. 아유. 아유. 맛있어. 이거 오빠가 분명히 나한테 알려준 적이 있지만 까먹었어. 이거 잘 발리는 거 봐요. 저번에 어디서 멈춘지를 모르겠어. 36? 36단이 맞는지 세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오늘도 또 계속해서 날씨를 뜨고 있습니다. 아 이제 빨리 완성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속도가 뭐 너무 늦어서 계속 같은 편물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머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집에서 뜨게 할 때에는 그냥 이 제품 같은 핸드크림이나 바디크림, 바디로션 같은 걸 그냥 옆에 상주에 두고 이쪽 손가락 이쪽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계속 맞닿으니까 빨리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이 편물이 이제 늘어나고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무게가 생기는 거는 밖에서 뜨기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계속 집에서만 짬짬이 시간 내서 뜨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두 단 더 하긴 하거든요. 두 단 더 하고 끝날지 아니면 세 단 정도 더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벌써 이제 12시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랑 이렇게 했잖아요. 오, 되게 그 밀가루 반죽 같다. 근데 구멍 나가지고 그 갇힌 없는 그 밀가루 반죽 같지 않나요? 이제 이걸 끝나고 그 아래에 약간 쉬고 있던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연결을 해줘서 또 뜨나봐요. 이제 진짜로 뭔가 그 옷의 형태에 다 다르고 있는? 다 닿고 있는? 뭐라고 해? 아무튼 저 언니네 선의직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언니네 선의직종 보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나요? 근데 단점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니 맛있는 걸 많이 해서 드시기 때문에 네,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이거 언니의 산지식품 보고 입맛이 싹 돋은 거예요. 아 진짜 해물찜 해물찜? 예 네, 너무 먹고 싶어요. 이제 제가 110호가 맞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코스를 셀 때는 애플펜슬가 좀 편합니다. 제발 110호가 맞기를. 다행입니다. 110호가 딱 됐고 일단 오늘 좀 늦었거든요. 벌써 12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이거 빨리 그 몸통 이어가지고 뜨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 출근 9시 반이거든요? 근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미라클 모닝이요, 미라클 모닝. 이거 완전 미라클 뜨개라니까요, 지금. 그 뒤에 쉬고 있는 부분이랑 빨리 연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아가지고 지금 뜨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언니네 산지 직송을 계속 보면서 지금 6시부터 계속 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났죠? 코늘림을 하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코가. 코들이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돌아가니까 이것만 해결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통뜨기니까 코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꽤 걸리고 있다. 뜨개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저희 출근 시간도 후다닥 와버렸는데 지금은 8시 한 30분쯤 됐고요. 10분만 더 하고 출근을 할 거예요. 15분 정도 하고 커피 픽업해서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뜨기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진짜 그냥 일찍 일어난 휴일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들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뜨기를 하다가 오늘 아침 5시에 잤거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와 근데 이거 진짜 안 늘어나네요. 와 이 정도? 밖에 못했어요. 와 원통뜨기 하면서 그래도 보고 싶은 OTT 많이 보긴 했는데 와 상상 이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야 왜 초콜릿이 써있는 거야. 저 칼국수 시켰는데 칼국수 백합 칼국수 먹으면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올라가길 바라며 편집을 하고 있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식 영상을 담아보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와 제가 알고 있는 이 칼국수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진짜 해장이에요, 해장. 와우, 정말 좋아하는 맛입니다. 혹시 머리카락 나왔는데? 맛있는데 머리카락 나오는 이유로 가게는 오픈 안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부대 볼 거예요. 저희 김치 색깔 짱짱이죠?